그 밝은 영물이 분명히 눈앞에 있구나. 고요한 밤, 한 둥근 달 맑은 빛이 삼천대천세계에 두루두루 비치는구나. 푸른 산, 푸른 물이 나의 참 얼굴이요. 맑은 달, 맑은 바람은 그 누가 주인인가.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르지 말라. 온 세계의 티끌마다의 부처님 몸뚱이로세. 아니, 원주 스님이 언제 내 오도성을 그렇게 잘 외우고 있었습니까? 이를 말씀입니까, 스님? 원융 시자한테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. 스님께서 득도하신 계승을 모른 데서야 도리가 아닙지요. 뿐입니까? 또 있습니다, 스님. 모진 바람 천지를 휩쓸어 가도 푸른 산은 더욱 고요하고 하얀 눈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 있으나 푸른 소나무는 오히려 더더욱 푸르구나. 관세음 보살. 이 시는 스님께서 10살 남짓했을 때 지으신 것이라고 말씀입니다. 모진 비바람이 불어와도 청산은 끄떡없고 하얀 눈 속에서도 푸른 소나무가 꿋꿋하게 서 있으니 대장부의 높은 기상과 꿋꿋한 절개를 노래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? 고맙습니다. 모학대사와 원주는 지금 묘향산 금강굴 앞에 서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두 사람은 저 양산 고울의 천성산 원효암에서 길을 떠나 천리가 넘는 먼 길을 구름 따라 물 따라 걷고 또 걸어서 마침내 북쪽 평안도 땅에 닿았습지요. 대개 짐작이 가시겠지만은 이 묘향산의 금강굴은 무학대사께서 일찍이 26세 젊은 나이에 1년 반 동안의 용맹정진 끝에 마침내 도를 깨우치신 인연 깊은 도량이올시다. 그러나 지금은 수행정진하는 스님네가 없는지 가시덤불과 잡초만 무성해서 스산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. 그러자 사람의 인기척에 놀랬는지 잿빛 산토끼 한 마리가 풀숲에서 뛰쳐나와 저만큼 화들짝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. 아이고, 산토끼 한 마리가 저쪽으로 도망칩니다, 스님. 예, 그래요. 나도 봤습니다. 지금은 굴 속에 아무도 살지 않는 모양이죠. 사람이 살지 않으니 들짐승이라도 보금자리를 틀어야죠. 안 그렇습니까? 물론입니다, 스님. 아이, 스님. 소시적에는 이곳에도 수행승이 여러 있었습니까? 나 말고도 대여섯 스님네가 더 있었어요. 굴 속 안으로 들어가자면 모퉁이마다. 그래서 때로는 수인사도 하고 서로 말들도 건네고 말씀이야. 아마 그 스님네들도 모두 용맹정진하고 있을 겁니다, 지금은. 스님, 마음이 아프시죠? 옛날 유명했던 금강굴이 이렇게 쑥대밭이 되다시피 해서요. 그래서 재행무상인 겁니다. 사람은 생로병사의 굴레 가운데서 변해가는 법이며 돌멩이 하나, 나무 하나, 풀 한 포기도 생멸의 굴레 속에서 끝없이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서로 바뀌는 법이고 말씀이요. 안 그래요, 원주스님? 관세음보살. 무학대사는
금강구를 떠나 묘향산의 유명한 큰 절 보현사를 찾아갔습니다. 무학대사는 원주와 함께 법당에 나아가 예불을 드리고 밖으로 나오셨습니다. 그때 스님 한 분이 바쁜 걸음걸이로 무학대사를 향해 쫓아오고 있었지요. 그 스님은 무학대사 앞에 이르러 공손히 합장을 하고는, 관세음보살, 여쭙기 황송하오나 무학대사 큰 스님 아니신지요? 아, 소승은 이 절간의 주지이옵니다. 관세음보살, 반갑습니다, 주지스님. 그렇소이다, 무학이라고 옵니다. 이런 광영일 때가. 주지스님은 날 알아보십니까? 물론이죠, 큰스님. 자, 저쪽 절방으로 오르십시오. 소승이 모시겠사옵니다. 주지스님 감사합니다. 자세한 말씀은 차차 올리기로 하고. 그런데 시방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, 큰스님? 운수 행각이 별것입니까? 이곳저곳 밭길 닿는 대로 흘러다녔습니다. 스님께선 저 너머 금강굴이라는 데를 다녀오시는 길입니다. 아, 금강굴 말씀이지요. 지금은 수행승이 아무도 없어서 폐사나 다름없습니다, 큰 스님. 글쎄, 그럽지다. 잡초만 무성하고 관세음보사. 아, 스님께선 그곳에서 소시적에 정진하셨답니다, 주지스님. 아, 예, 그렇사옵니까? 아, 이거 아둔한 탓으로 전혀 모르고 지냈습니다. 용서하소서, 큰 스님. 무슨 그런 말씀을? 무학대사는 주지스님 방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. 주지스님이 공손히 차를 다려서 무학대사께 드렸습니다. 주지스님, 고맙습니다. 같이 드시지요. 예, 큰 스님. 소승은 벌써 오래전에 큰 스님을 배운 적이 있사옵니다. 어디서 말입니까? 미안한 말씀이나 나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. 예, 당연히 모르실 겁니다. 이거 내가 몹시 궁금합니다, 주지스님. 법명이 어떻게 되시는지. 큰 스님께서는 신광사 저를 기억하고 계시는지요. 그러니까 벌써 30여 년 전 일입니다만. 저 해주에 있는 신광사 말씀입니까? 물론 알고 말고요. 그래요, 30년 전쯤의 일입니다. 그 무렵 스승 나홍 화상께서는 신광사의 주지로 주석하고 계셨습니다. 선왕 공민왕의 어명에 따라서. 그래서 내가 서너 달 동안 그 절에 머무른 적도 있었습니다, 스승님을 찾아서. 바로 마치셨습니다, 큰 스님. 그런데 거기서 날 만났단 말입니까? 아, 감히 만나 뵙다니요. 먼 발치에서 뵈었을 뿐이죠. 그때 소승은 막 머리 깎고 사미승이 되었을 적 일입니다. 그러니까 물이나 깃고 빨래하고 산에 가서 땔나무 저고. 옳거니, 관세음보살. 해서 큰 스님을 그저 우러러 배웠더랬습니다. 그 당당하신 위와 멋들어진 자태를. 그래요? 고마우신 말씀. 아무튼 인연이 반갑습니다. 자, 우리 차 한 잔씩 더 하십시다. 아, 예, 그러시죠. 그런데 큰 스님께서는 그동안 어디에 계셨길래 종적을 감추시고. 종적을 감추다니?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
여기저기 물 따라 구름 따라 흘러다녔노라고. 시제 조정에서는 야단이랍니다. 조정에서? 왜? 아, 아니, 저 조정이라기보다는 이성계 장군께서 모아 큰 스님을 찾고자 말씀입니다. 날? 이성계 장군이? 예. 큰 스님을 찾고자 했으나 종족을 알 수 없는지라 전국 사찰에 영을 내리고 큰 스님을 모시도록 다시 말씀을 드리면 파발꾼을 놓아서 이성계 장군께 연락이 닿도록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보현사절에도 파발꾼이 기다리고 있답니다, 큰 스님. 저런 번거로울 때가 있나? 아니, 그런 일을 모르고 계셨습니까? 전혀 아는 바 없어이다. 내가 몹쓸 죄인이라도 된답디까? 사람을 수소문하고 법석을 떨대. 아, 무학대사 어른, 무슨 황공스러운 말씀을. 큰 스님, 그런 뜻이 아닌가 하옵니다. 관세음보살.